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덕양구에 살고 있는 28살 청년 이원회라고 합니다. 제가 이유 없이 좀 이렇게 몸이 안 좋고 계속 아팠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조금 안 좋게 돌아가셔가지고 그 전부터 좀 영적 증세에 제가 좀 시달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마치 검은 그림자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떠도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게 몸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이 잘 이제 안 풀리고 일상생활이 조금 불가능했어요. 네. 어디를 가도 이제 불안초조, 어디 막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서도 이제 불안초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존재 때문에 이제 제 몸이 아프고 뭐 이렇게 일상생활을 못하고 이제 그 존재들 때문인지 그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너무 막 심하게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시달려 와가지고 저는 이제 간절해서 솔루션을 신청을 하게 된 거고, 예. 근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꿈은 계속 꾸는 거는 이제 기본이고 악몽을 꾸는 거는 이제 기본이고 그 꿈을 꾸면은 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거지만 뭐가 검은 형상이 이렇게 막 자꾸 막 쫓아다니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아버지에 대한 거는 궁금한 거 같고. 네, 그렇죠. 선수는 이제 그건 이제 궁금하지 않고 그 존재가 이제 맞는지 자살 영가가 맞는지 이제 그 존재를 이제 파헤치고 싶은 거죠. 이렇게 꺼내고 싶,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지금 아버님도 아버님이지만 첫째로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 원혜님에 대해서 우선은 내가 내 사주 자체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쉽게 어우러지지를 못하고 근데 이게 신의 가물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무당이 돼야 된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사람들과 좀 남다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섞이지 못하고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좀 동떨어지게 되는 현상. 그래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우리 여기 남궁 자손이 뭔가 나에게 일단 맞는 일이 없어. 사람도 사람이지만 내가 뭔가 이렇게 흥미가 붙고 재미가 나서 이렇게 재미가 나서 해야 하는 일이 오래 가는 건데 지금 우리 원혜 씨는 재미가 난다기보다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는 것 같고 그냥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아, 마음속에. 그래서 자꾸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제 그래도 집안의 기둥이고 대주인 건데 아버지가 그렇게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마음의 어떤 상처 그런 것들 내가 스스로가 더 마음을 닫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기점으로 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몇 년 됐으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게 증상이 그냥 여느 사람들이랑 조금 다르다는 거를 안 거는 지금 한 오래됐어요. 한 10년? 네. 그 정도. 그러니까 내가 남들과 좀 다르다는 걸. 네. 자꾸 막 이렇게 그 증상이 이제 그치. 누가 막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 같이 뒤에 막 이렇게 누가 막 쳐다보고 있고 막 이런 것 같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천천히 막 이렇게 이게 더 심해진 거죠. 그게 더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상. 영적인 장애인 거지. 남들과 다르게 내가 귀신을 타고 귀신을 느끼고 그런 혼, 영적 존재를 느끼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 거고 그런데 사실은 이 뿌리가 어디부터 왔는가 보면 엄마 쪽 집안은 사실 지금 엄마가 지금은 이제 교회를 다니실지언정
원래는 위로 보면 신을 위하고 빌던 집안이야. 그래서 이 집안에 엄마 쪽에서는 아마 못해도 본인한테 증조모, 엄마한테 할머니 정도 올라가면 집안에 이렇게 신체, 단지 같은 거라든지 그런 신체를 모셨을 것이고, 그래서 무당이라고는 못해도 이런 신을 모시던 내력이 있는 집안이다. 거기에 더불어서 아버지 집안도 보니까 신의 내력이 없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아버지 집안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그러니까 본인한테 우리 원혜 씨 기준으로, 아가 기준으로 할아버지 형제일 신자를 보더라도 이 집안의 남자들이 이렇게 단명줄이 이렇게 자꾸 든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이건 신의 광풍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있는 게 맞다. 그러나 우리 자손이 무당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게 더 답답한 건데, 그래서 이런 귀신을 안 탈 수 있게끔 좀 이런 영매체질을 바꿔줘서 평범하게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어떤 병을 진단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들어본 바가 없어요? 병을 들어본 건 없고, 그 스스로 이제 생을, 그러니까 자살하기 직전 전이라 그러죠.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하고 목에 홀린 것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마지막이라 뭐 해야 될까요? 그게 좀 보였거든요. 뭐가 이렇게 홀린 것 같이. 뭔가 아버지가 본 정신은 아니셨던 것 같다. 그렇죠. 일단은 제일 첫째로 아버지 자체가 성정이 가족의 어떤 책임감이 없던 분은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신이 그 자살을 결심하기 이전은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서 간다는 게 우리 식구들한테 혹여나 짐이 되지 않을까, 무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표식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구청에 가서 실어서 직접 풀어보면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아버지 자체가 생을 마감한 부분이 오히려 당신은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지만, 지금 자손 이제 아들이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살아 계셔 주셨던 게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서로 간에 이제 입장 차이가 있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망자는 망자대로 지금 자살을 한 것도 한 거지만 그런 부분이 원이 되고 맺혀 있어서 머물게 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그게 원망 아닌 원망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바라봐지지가 않는 게 있어. 우리 아들이 우선은 오늘 그래서 아버지하고 그 맺힌 응어리를 이제 풀어보려고 아버지를 이제 모셔서 진호기를 해보고, 이제 묵은 진호기예요 사실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버지를 좀 실어서 풀어드려 보면서 아들의 이야기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건 그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아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상은 지금 이 상태는 본인이 너무 무기력해 있어. 그렇죠.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힘이 없다고. 맞아. 무기력해 있고 너무 힘이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지금 벌써 3년이 됐는데. 그래서 그 의지력이 좀 찾아지려면은 이런 영적 존재들의 영향을 받는 게 사라져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차차 보면서 저 본인이 흥미가 생기는 일도 생기고, 그럼 이제 그런 걸 찾아가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보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사자도 좀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상문이 제대로 벗겨지진 않은 것 같아서 사자를 좀 이렇게 잘 풀어서 보내주고, 그럼 본인이 좀 뭔가 흠칫흠칫하고 뭔가 뒤에 뭔가 따라다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은 사라질 거고, 일단은 아버지하고의 뭔가 웅어리가 좀 풀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아들이 좀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아,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게 될 아직도 조금 울컥하는데 또. 오늘 잘해서 아버지 좋은 데 보내드리고, 그 이제 다 이런 거 풀어내고 다 제껴내면은 그러면 아마 그런 거 보이고 이런 것도 좀 사라질 거고, 그래서 영매체질 이런 거 좀 재워볼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들었던 말에 그 이제 예상을 들으니까 앞으로 선생님 믿고 이제 제 삶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나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제
제가 건강이 이제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남들이랑 잘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게 또한 제 바람입니다. 선생님이랑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좀 해답이 나온 것 같아요. 시원하고 마음에 이제 좀 묵혔던 게 조금이나마 해소가 된 것 같아서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솔루션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다 먼저 들어온다. 오늘 굿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산천문을 열고 시작을 하려 하니 아버지 망자가 먼저 들어오고 산송장같이 살고 있는 아들을 보니 다 가슴이 서며지고 아버지가 아들이 내가 송장이 아니라 네가 송장 같단다. 오늘 아버지도 마음이 안 좋지만 우리 아들이 마음을 풀어야겠구나. 아들이 마음을 풀고 마음을 열어줘야 아버지가 다 편히 들어오시고 대접도 받으시지 않겠냐. 아, 자식을 쳐다보면 한없이 가엽고 아, 오늘 화해를 받아야 다 아들도 마음이 편안하고 아, 우리 다 아들도 안정이 되고 다 뭐가 보이고 하는 게 사라지고 가물도 걸어지지 않겠냐. 그리고 아버지가 보니까 자식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게 없고 그런 양반이 아니다. 살아생전에는 굳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뚝뚝하고 소리도 제대로 안 내고 그러고 했을지언정 죽어보고 망자가 돼보니 그래도 아들 안 돼 보이는 거는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멀쩡한 놈이 내가 죽어 송장이 돼서 네가 이렇게 산송장으로 사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러니 오늘은 아버지를 아들도 용서를 해야 되고 응? 아, 아들도 오늘 아버지 용서하고 좋은 데 보내드려야지. 아들이 마음에서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해드리지를 않으면 아버지가 좋은 데를 가실 수가 없다. 응? 아버지가 귀신되고 혼신되고 넋이돼서 아버지도 한순간이었다 그래. 응? 한순간에 그렇게 이승을 등지고 저승길이고 그러니 이렇게 내가 혼신되고 귀신돼서 너에게 술을 받고 절을 받으니 기가 차다 싶으시고 응? 그러니까 오늘 아들이 마음을 잘 풀어야겠다. 응? 아버지가 오시는 것도 오는 거지만 아들이 마음을 풀어야 돼. 응? 아들이 힘들어도 아버지한테 마음을 내려놔 드리고 마음을 풀어줘야 돼. 그래야지 오늘은 아버지의 한보다도 아들이 한이 더 많다 그러신다 우리 할머니가. 응? 할머니가 아버지 망자가 불쌍해서 눈물이 나시는 게 아니라 아들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는구나.
이곳이 무엇을 한다고 이렇게 산송장처럼 살고 있고, 이게 뭔 줄 알고 이제 나이가 스물하고 여덟밖에 안 먹었는데 와가지고 아버지를 좋은 데로 보내고 갔다고 이렇게 들어왔다 하니 기가 차다 그러시고, 그냥 아들 한 운을 풀고 가자 그러신다 할머니가. 북한산 산신 할아버지 아니시냐? 이번에 자손이라고 오늘 아버지를 좋은 곳 보내드리자고 진혼꽃으로 대령이구나. 아, 오늘 네가 인연 따라 이 북한잔 사라게 들었었으나 무엇이 그렇게 맺힌 것이 많고, 어린 시절부터 나는 왜 이러나, 왜 이렇게 밖에 살 수가 없는가, 무엇이 못나서 이리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 아 그런 심사로만 살아왔던 세월이구나. 그러나 오늘 이렇게 구청에 들어와 보니 우리 아들이 신의 가물이 너무나 높고, 집안 자체가 신명의 바람이고 신줄이 강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육신으로 전기가 통하고 신의 전류가 통하고 신의 기운이 통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 오늘 아버지 망자의 운명을 좋은 곳으로 보내는 것도 보내는 거지만, 우리 아들이 여기 이 남궁 자손이 자신의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듣고 가야 하는 말들도 있을 것이고, 이 많은 영적인 장애들이 그냥 단순하게 감을 누르고 직성 누르는 거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겠구나. 가슴이 점이고 속이 아려와도 팔자 도둑질은 못하는 법이라고, 팔자를 어째 속이겠느냐. 그러니 오늘 인생에 대한 해답도 받아가고, 아버지도 극락왕생 보내드리고, 일에 있어서는 문제없이 마무리가 돼갔다. 그러나 우리 아들이 여기 이씨나 자손이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이 있을 것이고, 신의 직성대로 다 내뱉었을 적에 이 가물은 가물이라서 어쩌면 좋겠냐 소리만 나온다. 명확하게 좀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은, 직장에 또 들어가더라도, 제의가 들어와서 들어가더라도 우리 신안궁 사수는 또 한 달 안 되고 두 달 안 되고 석 달 안 되고 석 달 열흘을 못 넘겨왔고, 지금까지도 또 새로운 곳을 들어가도 석 달을 못 넘기겠구나. 그러나 그 문제는 아버지가 머물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상문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내 사주의 문제이고 내가 타고난 기질의 문제면서 나에게 온 신의 가물의 문제니라.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 오늘 사는 길에 대해서도 해답을 얻어가고,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풀고, 조상 표적받던 것도 걷어내고. 떨리고 떨려. 떨려. 신줄이 많아가지고, 내 몸이 왜 이러나 싶고, 나 왜 이럴까 싶고, 난 아버지 보내달라고 온 건데 자꾸 이 사람들이 무당대라 하고, 몸이 자꾸 떨려오고, 아유 할머니 보니까 너무 안쓰럽다. 너무 애기여가지고 너무 안쓰럽고. 지기 받는 거고, 신의 지기 받아서 그래. 신의 전기가 자꾸 통하고 신의 지기가 통하니까. 아,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붉게 이렇게 불러오르고 이러는 거, 이것도 집안 내력이라고 그러지? 네. 이게 너희 집안에 신명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라. 너희 집안에 신줄이 분명하고 아버지도 신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고, 아버지가 왜 스스로 생을 마감했겠느냐. 신줄에 시달려서 사는 낙이 없고, 산다는 것의 이유도 못 찾겠고, 가정을 꾸렸으나 자식이라고 낳았으나 내 것 같지가 않아서 당황하고, 그러니 모친도 속은 속대로 상하고, 모친 살아온 세월도 참 모질다. 그 사이에서 끼워져서
아들이 장남자손 아니냐. 장남자손 노릇하느라고 또 그것도 애로사항이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 너희 집안에 있는 신줄 때문에 오는 문제인 줄 알고 이건 별상이야 별상. 응? 오구 별상. 네. 그래서 이렇게 호암마마 옛날에 뭐 천연두 이런 거 관장하는 신명에서 공부하신 분이 계시고. 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자꾸 왕래를 하니까 여신불이니라. 불이는 여신불이니라. 그래서 너는 뭐 여인을 만나서 혼인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런 것이 불가능한 사주고. 어쩜 이렇게 팔자가 기부하냐. 팔자가 너무 기부해.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팔자가 기부하구나. 아들이 기댈 곳이 없어. 어디를 가도 우리 이씨다더니 기댈 곳이 한 군데가 없고 산신에서 바라봐도 의지할 곳 하나 없고 내가 딱 자리 잡고 앉을 곳이 하나 없어서 참으로도 외롭고 고독하고. 그래서 오늘 어찌 됐든 마음을 달래는 거야 달래는 거지만 근본적인 그 공허함과 외로움과 나의 심사와 내 몸의 신체의 이런 현상들 이건 신명의 신줄기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을 안다. 지금 한 거는 이제 굿을 시작한다고. 네. 여기 이제 산신 북한산, 북한산의 주인이신 분들 모셔서 공수를 들어보고 산 주인 할아버지랑 할머니 공수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차고 들어오셔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갖고 계시는 뜻을 먼저 전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도 충분히 미안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들 보면 안쓰럽고 그리고 당신도 순간적이었다는 선택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혼이 되고 넋이 되고 귀신 돼서 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귀신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으니 마음이 안 좋다 이리 말씀하시니까 아들의 삶이 지금 아버지의 삶과 똑같아 보이니까 아버지도 마음이 안 좋고. 네. 내 삶의 짐을 물려준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그렇다 보니까 뭔가 마땅하게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병이 오시고 그런 것 자체도 힘들고 아 이제 내려놔야겠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달라지는 게 없구나 그런 마음이셨다라고 전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이따가 아버지 만나보고. 네. 그리고 일단은 사자, 사자 저승사자 알죠? 네. 저승사자를 풀어줘야 돼서. 네. 이제 저승사자를 풀어주는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먼저 풀어줘야 자살을 하면 이제 악사자들한테 시달리거든. 네. 자기 목숨을 끊으면. 그래서 악사자를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깨끗한 옷 입혀서 안으로 모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 만나보면 돼요. 그리고 이따가 사자 풀 때 이제 그런 거 다 제껴내면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아마 뭐 시커먼 걸 보였다든지 뭐 누가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것 같다든지. 네. 그런 것도 사그라들 거야. 네. 이렇게 해서 이 처음 시작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 되는 거야. 네. 됐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떨리더라고. 몸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가 떨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 같아요. 기운이 근데 너무 세가지고 그 하는 내내 제가 몸이 다 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아, 그래 굿당 오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 오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와서 굿당 와서 이제 마음을 편히 먹정했는데 긴장을 솔직히 조금은 했어요. 그런데도 몸이 이렇게 안 움직이더라. 그냥 가만히. 몸이 안 움직이고 몸이 그냥 떨리기만 하더라고. 이 집안이 이씨 집안이 신줄에 영향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아버지조차도 그런 신의 바람이 불다 보니까 또 조상 내력을 보면 이씨 가문이 이제 남자들이 단명이에요. 그래서 다 일찌감치 돌아가시고 그러던 중에 아버지도 신의 바람을 맞으셨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하시는 선택을 하시게 된 건데 그래서 마치 이제 뭐에 홀린 듯이 삶이 이제 지겨워지고 살기 싫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자살을 선택을 하셨던 부분이고 근데 아들은 이제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입장인 거죠. 왜냐면 이제 뭐 신줄 이런 걸 전혀 몰랐으니까 어릴 때부터 기독교였고 그래서 근데 아드님도 역시 그런 핏줄을 물려받아서 가물이 세고 신줄이 많고 뭐 그렇다고 당장 무당이 돼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있는 상태로 진단이 되었어요.
다 아주 섬섬하니 왔냐? 네. 야, 이제 사들 멀지 사들. 사들 섬섬하니 있으냐? 허냐 나 이씨가 무침 망대 올렸지. 아냐 서고 따라다니던 악사지 삼성한 이겄냐. 오늘 진정을 사살제물로 대령으로도 모질한 정성이 아니시냐. 오늘 다 무침 망대 올렸으니까 자살을 해서 매여 있던 악사지 아니더냐. 오늘 사제 삼성 오늘 대접받아서 생고기 갖고 와라. 생고기나 돼지가 저기 뭐야 두부 가지고 와 두부. 이 가중에 다 넘겨보고 비껴보고 우리 장남자손 팀 뒤에 서고 혼자다 아버지 흠칫흠칫 놀라게 만들고 혼자 하는 잠자리 편안치 않게 만들고 혼자 한 번씩 기력이 빠지게 만들고 밤이 안 넘어가게 만들고 혼자 오늘 다 사제님들 아니시냐. 사제 삼성 오늘 이렇게라도 대접 받으신다니 내 아시 몸수에 삼아서 잘 받아 드신단다. 아버지! 악사자에 매이서 갖고 이렇게 밖에서 막 도통을 받고 이러시니까 아버지가 처음엔 말도 안 나오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아버지가 그랬거든. 근데 하여튼 이제 풀어드리고 닦아드리니까 말문이 터지셔가지고 이제 터지셔서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면 돼. 아버지가 둘째도 찾고 동생 찾고 동생을 이뻐했나? 아버지가 아버지가 약을 드셨던 게 맞아. 그러니까 속이 너무 쓰리고 막 우바이트 나오고 울러거리고 그래서 본인이 막 음식 먹어 막 메스 꺾고 이러거든. 오늘 다 닦아야 된다. 아 우리 부친 망대올려 씨. 아 저리 가 이제. 아 이씨 부친 망대올려 씨. 오늘 이렇게 바깥에서 군웅에서 다 황제밥으로 받으셔서 깨끗한 몸 받으시고 깨끗한 옷 입혀드려서 물 맑혀드려서 모시고 들어가면 된다. 쉐.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시고 가세요. 내가 무슨... 네. 용서해 드릴게요. 죄송해요. 다 풀고 가세요. 다 풀고 가세요. 아버지가 미안해.
미안하고 고맙고. 저도요. 이건 고맙고. 네. 너무너무 후회한다. 제가 또 죄송하죠.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잘. 아버지가 너무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아버지가 좀 자주 들여다봐주고 해주고 널 후회가 되고. 제가 또 죄송해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그게 저도 후회가 많이 되네요. 오늘 여기서 다 대화로 다 풀고 이제 원 없이 대화로 다 풀고 이렇게 화해하고 그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괜찮아요 이제 아버지. 너무 미안해 저분. 아니 괜찮아요. 다 풀고 가셔요. 아유. 아버지 제가 그 동안에 원망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고 아버지랑 이제 화해하고 다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저도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보고 싶어. 네, 저도 많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었어. 네, 저도요. 많이 그리웠어요, 아버지. 제가 더 죄송해요. 찾아뵙지도 못하고. 너무 미워하지 마라. 네, 아버지. 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마. 네, 아버지. 아버지도 너무 힘들어. 기댈 곳도 없고. 네. 어디 의지할 곳도 없고. 네. 그래서 그랬으니까. 아버지도 미워하지 마. 네, 아버지. 아버지는 그냥 한없이 미안해. 제가 더 죄송해요. 네. 네가 효자 노릇 못해서 제가 더 죄송해요, 아버지. 네 조그맣게 무슨 효자 노릇이냐. 애비 노릇 못해 미안하고 다 표현 못해주고 가서 미안하고 다 이해해요, 아버지. 말 못해주고 가서 미안하고 말 없어서 미안하고. 네, 말이 없었어서 미안하고 그 말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니다. 아유, 나 아버지... 말을 못해주고 살았어. 내가 못 괜찮아. 가고. 네. 네, 싫거든요. 쉬고 가세요. 아이고, 가보잔다. 가보잔다, 아버지, 가보잔다. 네. 아버지 길만 갈라드리고. 네. 이제 그렇게 아버지 좋은 데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 이거는 아버지 가시면서 배고프지 마시라고. 이게 아버지가 가시는 저승 가시는 길이야. 이제 아버지. 네. 관욕해 드릴 거거든. 네. 깨끗한 옷 입고 가시라고. 네. 관욕해 드릴 거예요. 아버지가 망자가 애착이 한 번에 다 내려나지는 망자가 있고. 네. 안 되는 망자가 있어.
근데 아버지는 한이 좀 맺힌 게 많으시고, 그러니까 맺힌 게 다른 게 화나서 맺힌 게 아니라 네. 아들이 너무 이제 미안한 거야. 이제 돌아가셔 보니까 왜 살아있을 때 그렇게 못 해줬을까. 네. 그래서 그러신 거니까. 다이시 망대 올량시라 오늘은 다 부터다 관욕으로 대령입니다. 다 물 맑혀 가시고 다 불 밝혀 가시오. 다리 건넙시다 아버지. 건너갑시다. 다 깨끗하게 아버지 관욕 다 받아서. 예. 아이고 깨끗하게 탄다. 이 하나 남았어. 네, 갑시다. 다 갑시다. 네. 에이씨, 하게 되나. 아버지랑 이제 오해도 풀었으니까 네. 이제 마음에서 내려놔도 되고 가볍게 마음 먹고 네. 아버지 미워하지 말고 네. 아버지도 이제 주워 보니까 후회하신다니까. 아들들 놓고 가면 너무 후회하고 네. 너무 안 됐다니까 이제 잘 살면 돼. 아버지 이제 한 번씩 찾아뵙고 네. 응? 내가 본인 집안에 이제 아버지 집안에 이제 줄 내렸던 네. 그 이제 그 대신을 이제 한번 놀아 드릴 거야. 이제 본인은 이제 어쨌든 지금 그렇게 열려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내가 대신 놀아주고 네. 출정 대신 아니시냐. 아, 이 시가문에 오다 못해 별장 대신 아니시냐. 너희 가문이 그래도 집안 대대로 신명을 위하고 신사 대우하던 집안인데 대우가 끊어지고 대우받지 못하고 인간의 투쟁 들어오고 뒷방 노인네가 되고 신사 대우도 사라지니 이 가정이 무너지고 남공자손들 남자사손들은 단명수가 들고 병환수가 들고 이름 모를 질병들이 돌고 다 네 육신에 이렇게 표적 주던 것들 표지 주던 것들 너희 아버지도 똑같았고 아버지 대대로 위에도 또 그랬고 그 위에도 또 그랬고 내가 있었다고 표식을 주고 이건 날 받아들여야지 낫는 병이야. 내가 네 나이로 34대 34세 다시 한번 왕래를 남아 34세 내가 왕래를 다시 한번 할 것이고 아 그때는 이제는 물리지 못할 것이고 그럼 지금부터 딱 해수로 6년째 아니냐. 그때 가서 내가 후 6년에 받고 이 가정에서 한번 신의 가물을 걷어갈 자손이 누군지 결판을 한번 내봐야겠다. 오늘 이렇게 하고 가면 잠시 잠깐 괜찮고 완전 괜찮으려면은 이 가정의 신줄을 다 이렇게 걷어야 되는 거고 오늘은 이렇게 잠시 잠깐 딱딱하고 이렇게 내 만족하고 거두어 가니까 잠깐은 괜찮고 근데 오래 가진 않아. 임시적인 거고 응? 내가 앉아야 이 가정이 바로 서고 사주도 사주고 팔자도 팔자지만 요놈도 요거 성격 고쳐야 돼. 요놈도 삐뚤어진 거 못 보고 어? 허투루 거 못 보고 바늘 하나가 안 들어가. 바늘 하나가 안 들어가! 너무 거짓말하죠. 어?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사람이. 어? 밑에 것들도 위에 것들도 다 요놈 때문에 일 못하겠다 그러는데. 어? 오늘 직성 좀 꺾어주고. 또 이씨 고집이 또 알아주는 고집이고. 나 오늘 이렇게 직성발을 한번 걷어가 줄 테니까 내가 쉬면 놀고 오늘 어떡하겠어. 만신몸에서 놀다 가야지. 그래 너도 마음이 준비가 필요한 것 같고 때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내가 후 6년에 받겠단다. 쉴! 아빠 오늘 대신 본인 집안에 신줄 내리던
신명을 대신 놀려드린 거야. 봐봐. 아씨. 너는 내가 볼 때 집에 가면은 모친이 오래 수가 안 돼서 건강이 안 좋거든? 근데 알려주는 거야. 엄마가 올해 조금 동짓달에 음력으로 11월 동짓달경에 보면은 잔치 음식 절 받은 음식 드시면 안 된다. 그럼 엄마가 주당살 들어오거든? 동짓달에? 아휴 나 됐어. 여기서 절에 절 세 번. 그 전이랑 확연히 다르게 저 좀 몸이 홀가분하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 선생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한테 이제 베푸셨으니까 저도 이제 열심히 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게 베풀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간만에 와가지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하니까 조금 오히려 답답한 마음보다는 그래도 대화로 많이 이제 풀어서 홀가분하고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뭔가 이렇게 묵힌 게 나온 느낌이랄까? 네. 일단 오늘 구색 목적은 원래는 이제 묵은 진옥이죠. 이제 아버지 이제 좋은 데로 보내드리려고 횟수가 좀 됐어도 진옥이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묵은 진옥이로 대접을 하려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이제 이씨 집안이 굿도 많이 했던 집안이고 위로 올라가니까 신령님들 대우를 많이 해드렸던 집안이라고 나오고 또 무당을 하셨던 분도 계세요. 그래서 자손이 얼어서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무업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아버지 집안이 또 아버지의 죽음 자체도 신줄, 이제 신가물 이런 게 이제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렇게 훑어봤을 때 이 집에서 그렇게 신을 모시고 위하던 집인데 아랫대에서 그게 끊어지니까 신의 바람이 불면서 아버지 형제지간 중에서도 이렇게 자꾸 단명으로 데려가시고 인다리가 자꾸 나고 그러면서 아버지도 이제 그렇게 젊은 명에 이제 자살을 하시고 요런 결과가 이제 나왔던 걸로 이제 판단이 된 거죠. 이제 아버지께서 자살을 하실 때 이제 약도 드시고 이제 목도 매다시고 막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술도 막 드시고 약을 드시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제 입이 바짝바짝 타고 오바이트가 올라오고 이제 이런 표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너무 험하게 가시다 보니까 이제 악사자에 매여 계시고 그래서 이제 밖에서 사자를 풀어드리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살해자도 그 표식을 받아서 영매체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거죠. 가야 되겠으나 나중 일인 것 같고 아직은 이제 이렇게 좀 잠재워 놓고 지켜보면서 왕래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면 당분간은 그냥 무리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이 빌면서 이제 기도도 많이 하면서 살고 그리고 지내보다가 사회생활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될 것 같고 그래서 지켜보면서 관리를 하면서 만약에 신이 계속 차고 들어오는지 그걸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켜봐야 돼요. 예, 오늘 일단 아버지는 좋은 곳으로 보내드렸고 이제 당사자도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응어리가 풀어졌다 하고 그래서 오늘의 솔루션은 이걸로 이제 끝이 났고 목적은 이제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아버지의 죽음에 이제 감싸 있었던 이제 신줄, 신가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요건 이제 단기적으로 부담판을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장기적으로 이제 지켜봐야 된다 요런 결론입니다. 애기 손님도 계속 차고 보게 해주시고 하셔야지. 응? 3년 동안 공부하시라는데요. 아니 공부도 하면서 불려야지. 공부 공부할 거면 학교를 보내야지. 응? 불리면서 해야지. 불리면서. 구단이나
배우시게 된 거예요? 아, 저번에 솔루션 봤고요. 예. 솔루션 해주신 강성부 선생님과 인연이 닿아갖고 이제 딸로 삼아 주신다고 해서 일도 배울 겸 해서 이 굿당에 왔어요. 요즘 그 솔루션 하고 난 뒤에 좀 마음도 되게 편안해졌고요. 그 다음에 몸도 되게 가벼워졌고 또 예전과 달리 이제 기도하면 이제 아주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랑 가끔 이제 통신도 가끔 되고 그래요. 좋아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끔씩 놀아주고 해야 이제 좀 몸이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또 예, 이제 기도도 잘 되고 해야 돼갖고 예, 할머니 노시게끔 해드린 거예요. 하고 나니까 오늘 어떤 공수가 나오셨나요? 공수요? 정말로 잘하시니까. 아, 열심히 하시랍니다. 아주 더 열심히 예, 정진하시라고 하십니다.